일단은 지들이 들어오면은 일단 지들이 그때 뭐 저들도 어차피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. 지금 어떤 위원으로서 이렇게 뭐 하는 것은 마땅하지는 않다고 보고요. 사업자가 만약에 경제성이 있고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때 제대로 논의해야 되지. 네,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원자력 발전이 현재로서는 돈뿐만 아니고 대기 오염 같은 이런 비용이 가장 덜 뜨는 전력 공급원이라고 하죠. 반면에 후쿠시마에서 봤듯이 한 번 사고가 나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쓸어야 합니다. 논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논쟁을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뤄진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야, 쌍으로 나왔네, 그거 봐. 어? 뭐 이거 꽃 폈나? 피지도 않고 이거 죽네? 이거.